E-flat 마이너 펑크 백킹 트랙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틀고 할 때도 이제 어떤 식으로 레벨이 나뉘는지 해보세요. 레벨 1, 2, 3. 레벨 1. 레벨 1인 친구는 일단은 키를 찾으려고 이것저것 찍어보겠죠. 예. 그러면 딱 이제 E플랫인 걸 딱 찾은 거예요. E플랫 마이너 펜타 편한 폼을 또 찾겠죠. 하고 2번 폼을 역시 치겠죠. 그럼 여기 안에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조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안에서도 레벨이 나눈다고 했죠. 그러면 터치를 신경 안 쓰고 이런 식으로 아무리 레벨 1이라고 해도 내가 지금 아는 게 마이너 펜타토닉 2번 폼밖에 없다고 할 때 그럼 그런 친구들은 당연히 화성학 공부를 계속 해야 되겠지만 화성학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 현재 백킹이 나왔는데 쳐야 된다 근데 키는 찾았다 할 때는 어떤 거에 더 신경을 써야 되냐 드럼을 듣고 그루브를 최대한 딱 드럼에 딱 붙이려고 노력을 하면서 얼터네이트 피킹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연습 그리고 프레이즈 하나를 연주를 하더라도 굉장히 덩어리지고 맛있게 들리도록 그리고 그게 패턴화가 되도록 패턴화가 되려면 계속 어떤 프레이즈를 반복적으로 쳐야 되겠죠 패턴화가 되는 건 간단해요 두 번 이상이 반복이 되면 패턴이 돼요 딱 이제 드럼이 나온다 그럼 몸을 먼저 움직이고 그리고 마이너 펜타 내가 찾았다 그럼 찾았으면 여기서 얼터네이트를 시작하고 단업 단업 여기서 가장 심플한 패턴부터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양한 바리에이션 그 다음에 강약을 사용해서 손가락도 사용할 수 있고 굉장히 펜타토닉만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좀 고급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 레벨 1 안에서도 조금 더 연습을 했다 하는 친구들은 이제 펜타토닉 폼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겠죠? 여기도 있잖아요 전 지판에 있단 말이죠 그냥 펜타만 써도 굉장히 맛있는 일단은 요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보면 좋습니다 만약에 레벨 2로 넘어가서 코드톤을 활용한다 이거는 정말로 쉬워요 뭐냐면 펜타토닉으로 하던 거를 옆에 있는 거를 그냥 좀 더 첨가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펜타토닉 뼈대가 제일 중요하고 이 뼈대 안에서 코드톤으로 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른 음을 선택하는 것 뿐이에요 그루브를 유지하는 연습은 펜타토닉만으로도 정말 열심히 하면은 제가 펜타토닉만 사용해도 되게 멋있는 연주가 되거든요 다시 한번 펜타만 그럼 키 찾았다 이런 키는 바로 찾아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강약을 활용해서 솔로한다
레벨 2 뭐죠? 이게 E flat 9 마이너 9으로 나오잖아요. 9의 그 코드 톤을 활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키 센터의 코드 톤. 활용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코드를 딱 듣고 따라가 보는 거예요. 레벨 3로 가면은 아 여기서 E 플랫 마이너 9이구나. E 플랫 마이너 9이면 내가 G 플랫 메이저 7의 코드 톤을 활용할 수 있구나. 그리고 4도로 갔을 때 4도 마이너 갔을 때도 내가 여기서 B 메이저 7의 코드 톤을 활용할 수 있구나. 그리고 B 메이저의 서스트를 사용해서 뭐 11을 활용할 수도 있구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컨셉들이 일단은 몸에 배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251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보이싱 연습을 그냥 데일리로 정해진 시간에 그냥 정해진 횟수를 미친 듯이 돌리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냥 드랍 투 보이싱 같은 거 연습할 때 그냥 생각 없이 해야 돼요. 뭐 손가락이 딱 닿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백킹의 코드가 나온다 했을 때 그게 그냥 무슨 악보를 보고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듣고 바로 치는 거예요. 그죠? 동화방송대 같은 데서는 실제로 청음으로 초견을 시키잖아요. 그냥 아예 악보를 안 주잖아요. 그냥 틀어버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래도 된다니까요. 그렇게 돼야 대학교 과정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게 코드로 따라갈 수 있고 그걸 코드 톤으로 구사할 수 있고 이 정도가 되면 레벨 3라고 볼 수 있어요. 레벨 1에 컨셉도 활용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를 전개를 하는 거예요. 솔로를 전개할 때도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레벨 3를 할 줄 안다고 해서 레벨 3로만 계속 후리라는 게 아니라 레벨 1을 기조로 잡고 레벨 1이라는 거는 펜타토닉을 중심 뼈대로 잡고 코드톤, 키센터의 코드톤 그렇죠? G 플랫 메이저 7의 코드톤을 활용을 하는 거를 이제 중심으로 하면서 각각의 코드 진행을 귀로 듣고 따라가면서 보이싱과 코드톤을 활용해서 처음부터 구성하는 거는 블루스의 형식이랑 똑같아요. 이런 비트가 나와도 코드가 아무리 조금 복잡하게 재즈하게 나와도 콜하고 리스폰스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듬을 먼저 쳐주고 솔로 간다 던지고 받고 던지고 그 다음 코드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